오늘 본가에서 자는 거 아니었어요? 일이 생겨서. 재준 씨, 부탁이 있어요. 동물 납골 땅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. 보고 싶음 찾아갈 데 있어서 다행이다. 나도 이렇게 슬픈데 팀장님은 더할 거예요. 수달이 팀장님이 처음 키워본 동물이었대요. 그런데 슬퍼하지 못하고 화를 내더라고요.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. 은 회장님과 아가씨도 감정이 서툰 사람들이에요.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은 피하고 말죠. 화를 냈다고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. 겉으로 보이는 감정이 다가 아니니까. 팀장님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. 숨기는 거 없이 진실하게. 실장님과 제가 사귀는 사이라는 것도 말했고 엄마에 대한 것도 곧 이야기할 거예요. 아가씨가 우리 사이를 알고 계신다고요? 네, 내가 말했어요. 우리가 사귀는 거 숨겨야 하는 거였어요? 들어가죠. 늦었습니다. 대답해주세요. 나한테 시간을 좀 줄 수 있어요? 이게 괜찮네요. 오늘부로 우리 디자인 이 팀에 배정된 홍세현 디자이너입니다. 홍세현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쪽은 차준혁 과장, 이쪽은 양리진 대리. 세현 씨는 두 분에게 보고 배울 게 많을 겁니다. 우리 팀의 세현 씨는 좋은 자극이 될 거고요. 우리 모두 합심해서 좋은 결과 내봅시다. 네. 잘해봐요. 네. 양 대리, 공장에 보낼 작업 지시서 어딨어? 잠시만요. 어딨는지 말씀해주세요. 제가 가져올게요. 바쁜데 정신 없어지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.